좋아요를 눌러줘. 구독, 좋아요. 닭살 부부 원앙이. 원앙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녕 친구들, 우리는 원앙이라고 해. 결혼한 원앙 부부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자주 같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지. 그래서 결혼을 앞둔 연인에게 원앙 인형을 선물할 정도로 행복한 부부금슬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수컷은 번식기 동안 암컷을 위해 최선을 다해 둥지를 짓고 먹이를 나르는 등 행복한 원앙의 부부금슬을 보여주고 있어. 자세히 보면 먹이 사냥을 할 때나 수영할 때, 심지어 털 정리할 때도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 슥슥, 오늘따라 털이 너무 뻣뻣해. 슥슥. 어? 내 사랑 원숭이가 옆에 있었네. 털 정리 멋있게 해서 오늘은 꼭 원숭이한테 프로포즈 해야지. 어머, 원돌이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오기 전에 향수 뿌렸는데 아직 향이 남아있겠지? 킁킁, 킁킁. 어제 원숭이 앞에서 물로 매력 발산 좀 했는데 봤을까? 어머어머어머, 어쩜 좋아. 저 정도의 매력은 원돌이뿐인데. 안 되겠어, 지금이 기회야. 하, 떨려. 원순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 결혼하자. 어머, 그럴까?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원앙아, 암컷과 수컷은 검은 머리 밥벌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맹세하겠습니까? 네, 네? 맹세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들은 숲속의 호수나 계곡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어. 번식기엔 부부끼리만 지내고, 번식기가 아닌 겨울에는 무리를 지어서 지내는데, 주로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즐겨 먹고 작은 물고기나 달팽이를 간식으로 먹기도 해. 그래서 열매를 먹기 위해 살림이 울창한 숲에 갔다 오기도 하지. 그런데 오늘은 계곡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야겠어. 얼른 식사하고 원돌이한테 가야 하거든. 몸 길이는 약 50cm까지 크고 몸무게는 약 550g까지 나가는 편이야. 수컷의 깃털은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천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언제나 주위를 살피며 다니지. 조심, 조심. 나 절대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반면 암컷은 갈색에 회색 얼룩이 있고 배에는 하얀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의 색과 어우러지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 어때? 우리 부부 잘 어울리고 사랑스럽지? 안녕 친구들! 나는 코카카야! 와, 원앙 부부의 러브 스토리 정말 닭살이다. 부럽다는 얘기야. 원앙은 성격이 순하고 암컷과 수컷의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새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가 점점 줄어들어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되어 있어. 특히 수컷의 깃털은 아름답고 진귀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오리과 중에서도 가장 뽐내는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해. 코카코카. 친구들, 코카카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푹.